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 펜 어디 갔지? Where's my pen? 없어져라 없어져라 이러고 있지 니들. 여기 있네. 자 일단 I'm so sorry but I won't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I have other plan이 뭔 소리예요? 나 다른 계획이 되죠. 앞에 I'm so sorry는 일단 사과하고 있죠. 엄청 미안하지만 미안하긴 한데 그런데 next week 언제?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A하고 이 말을 듣는 B가 있다 그러면 둘이서 언제 뭐 하기로 했었는데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A가 마음이 바뀐 거죠. 됐습니까? 다른 계획이 생겼다. 됐습니까? 갈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이와 같이 조동사가 들어가서 다른 문장과의 관련을 맺어주고 있죠. 사과를 하고 있어. 다른 계획이 하고 있,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대화에서 말이 되도록 만들어라.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Say sorry to her. 뭔 뜻이겠어요? 그녀에게 사과하다겠죠. Her는 뭐 대신 왔어요? Isabella 대신 왔죠. 그럼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and하고 say 사이에 생략된 말은? that 뭐 생략이면 다 that이죠. 오케이. 뭐가 생략됐을까요? and하고 say 사이에는 당연히 이게 생략됐겠죠. should I call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그래서 이런 should I 동사 원형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일단 should I call Isabella가 뭐 뜻이니까 내가 Isabella에게 전화해야만 할까? 라고 묻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 쓴다? 뭐 요청하기? 충고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충고 요청하는 거죠. 충고 좀 해달라. 내가 해야 되는 걸까? should I call? 법적인 행동에 대한 조언을 요구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까? 라고 묻는 거죠.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Isabella한테 전화해서 사과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 다음에 She's your best friend. Isabella 대신 계속 오고 있죠. Isabella는 your best friend다. 절친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Yes, you should 뒤에 생각된 말? Yes, you should call her and say sorry to her. 전화해서 사과해야 돼. 라고 뭐 해주고 있습니까? You should는 뭐 할 때 쓴다? 충고하기죠. You should는 충고할 때 쓰고 should I는 충고해달라고 할 때 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뭐 자 이것도 충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죠. What should I do? 숙제를 피니시하기 위하여 to finish my homework 이러면 되겠죠. 숙제를 다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충고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됐습니까? 조동사 should로 충고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나머지 애들은 왜 안 되느냐? 이건 뭐 조동사 있는데 일반 동사 있고요. No, you may not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죠. 됐습니까? No, you shouldn't도 금지죠. 하면 안 돼. I'm sorry you can't. I'm sorry you can't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나 건가요? I'm sorry you can't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건가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래? 뭐 이랬어. 그쵸? 그럼 내가 I'm sorry you can't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I'm sorry you can't는 뭐 할 때? 그렇죠. 허락을 하지 않을 때겠죠. 허락하지 않을 때. 됐습니까? No! You can't!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무섭잖아.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집에 좀 No! You can't! 보다 I'm sorry you can't
됐습니까? 미안한데 아직 수업이 안 끝났어. 안 되겠다. 이랬죠. 그다음 빈칸에 이번에 알맞지 않은 걸로 그럽니다. 그러면 뭐 앞에 뭐라고 돼? He is going to play soccer가 무슨 뜻일까? 그는 play soccer 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는 거죠. 그건 축구할 계획이다 하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할 거는 tomorrow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질 여기 가만 보니까 tomorrow, after school, this Sunday, next week, last night 이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다섯 개의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건 2번이죠. 됐습니까? last night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last night 굳이 넣고 싶어. 그러면 last night을 넣고 싶으면 이 문장의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He was going to play soccer last night 하면 되겠죠. 그는 어젯밤에 축구할 계획이었었다가 되는 거죠. He was going to play soccer last night. 그는 어제 축구할 계획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매기고 있네 내가. 그냥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It's very cloudy now. It more rain soon. Take your umbrella. 뭐 이겠네요. 일단 총 세 문장으로 돼 있죠. Okay. It's very cloudy now. 어떻답니까? 엄청 흐리대죠. 뭐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지 않는 거. 엄청 흐려. 그러면 여기 soon이 곧 이란 뜻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면 됩니까? 곧 비가 올지도 모른다 됐죠. It may rain soon 하면 되겠죠. 곧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어. 됐습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우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됐다? You take your umbrella라고 상대방에게 뭐 해주고 있어요? 충고해주고 있죠.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너는 우산 챙겨가야만 돼. 너는 우산을 챙겨갈 것이다? 어색하지 않나요? 됐습니까? 해야 돼. 당연히 우산 챙겨가야지 비 올지도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충고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 어떨 거래요? 내일 화창할 거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자 will은 또 미래를 나타내긴 하는데 뭐도 있었더라 will은 미래의 사실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다짐, 그쵸? 할 테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will은.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미래의 사실이나 미래의 계획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표현이 맞습니다. 이건 됐습니까? 일기예보 때 쓸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Sora must wash the dishes. Sora has to wash the dishes. must는 무슨 뜻도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Sora 이거는 해야만 한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답니까? 해야만 한다니까 must가 해야만 한다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have to, has to죠. 그렇죠. 둘 다 설거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you may use my computer. 이거 may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예요? 허락과 추측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may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렇죠. 너 내 컴퓨터 써도 돼 그러고 있죠. 그러면 you can use my computer 해도 되겠죠. 내가 써도 되겠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내가 써도 되겠니?는 I가 들어가고 여기에 몇 종 세트더라? 3종 세트였죠. 내가 해도 되겠니?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May I use your computer? Can I use your computer? Could I use? 그러니까 Can I가 되니까 You can이라고 허락해도 되겠죠. 자 그럼 can은 또 can 뭐 may가 두 가지 있는 게 있으니까 can은 I can swim 할 때 능력, 그 다음에 지금처럼 yes you can use my computer 처럼 뭐 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can you help me
요청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때마다 얘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고, 이거는 may나 could로 바꿔 쓸 수 있었고, 이거는 4종 세트, 너 해줄래, can you,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4종 세트가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I can read this English book. 오케이, 나는 이 영어책을 읽을 수가 있대죠. 그럼 이 can은 방금 살펴봤던 능력 허락 요청 중에 능력이니까 I'm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능력이죠. 이때는 may하고 can이 아니고요. 이때는 can하고 may가 아니고, 이때는 can하고 be able to고요. 그 다음에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 on the street가 뭐예요? 길거리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길거리에서.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애는 어디서? on the street에서 뭐? 놀면 안 된다 라고. 얘는 뭐예요? 금지죠, 금지. 근데 the kid doesn't have to play on the street는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해석 그 아이는 길거리에서 놀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필요니까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같은 뜻이 되고 싶으면 the kid can't 라든지 may not 같은 것들이, 근데 뭐 may not이나 can't 보다는 must not이 좀 더 강력하게 충고하는, 아니 강력하게 충고라기보다는 금지하는 표현이다.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할 필요 없다는, 어쨌든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doesn't have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doesn't need to도 같은 표현이죠. 할 필요 없다. 불필요를 얘기할 때.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오, 그렇죠. need not play야, need not to play야. 그렇죠. need not이 조동사라 했죠. need not play. 근데 얘는 일단 안 됩니다. 이건 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살펴본 거예요. 길거리에서 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자, 일단 try your best의 뜻은 너의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으로 통째로 알아두세요. try your best, 최선을 다하다. 뭐 충고할 때 많이 쓰겠죠. you should try your best. 뭐 이런 식으로 넌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뭐 blanket은 알죠? blanket은 담요죠. 그 다음에 say like that 뭐 저걸 좋아한다고 말한다죠? 뭐가 끄덕이야. 그렇죠. 저렇게 말한다죠. 저렇게 말한다. 저 딱으로 말한다. 뭐 이런 얘기죠. 저렇게 얘기한다. Say like that.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You have to try your best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아무래도 틀린 데가 없죠. 넌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Can he ride a motorcycle? 그는 오토바이 탈 수 있나요? 그러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렇다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can he rid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is he able to ride죠.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can he ride a motorcycle? can이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고 물어야 되니까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이렇게 묻겠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May I borrow your blanket? 내가 너의 담요 좀 빌려도 될까? 라고.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몇 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on't spend an email to me. 그들이 뭐 한대요? 보내지 않을 거래죠. What? An email. Where? 그렇죠. 그들은 나한테 이메일 안 보낼 거야 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뭐, 얘는 뭐, 뭐 미래의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 예측. 안 보낼 거다.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죠.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의 뜻은 그녀는 저렇게 say 할 필요가 없다.
저 그녀는 저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2번, 5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밑줄 친 must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것,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자, must가 무슨 뜻도 있지만,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 그래서 의무 표현도 가능하지만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 했습니다. 긍정적 추측, 확신 표현 됐습니까? 강한 긍정적 추측, 확신 표현. 그러면 she must be a famous writer의 뜻은 그녀는 famous writer임에 틀림없다, 유명한 작가임에 틀림없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틀림없다를 고르란 말이죠. 그럼 he must be a liar. liar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쟁이죠. lie가 거짓말 하다니까. liar는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네요. he must be a liar의 뜻이 뭐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일찍 떠나야만 한다. 의무죠. 의무.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they have to leave early. I must stay at hotel. 나는 어디에 뭐 한다? 나는 호텔에 머물러야만 한다. 의무죠. have to죠. I have to stay at the hotel. 그 다음 we must be kind to others. 우리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 친절해야만 한다. 의무죠. we have to죠.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얘들은. 그 다음 the dog must be very hungry. 그 개는 매우 배고픈 게 틀림없다. 그래서 A하고 E가 같은 뜻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얘는 왜 시간에 대답해 주세요. 에이? 됐습니까? 그 다음 8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헨리의 능력과 잭의 능력치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했네요. 문장 완성. 헨리는 뭐 가볼까요? 헨리 can swim well, but Jack can't swim. 됐습니까? 그래서 이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is able to죠. 여기는 isn't able to. Henry is able to swim well, but Jack isn't able to swim. 이거 못해. 뭐 매년마다 생존 수영을 배우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배우고 땡인가요? 응? 아 초등학교 때만 아 초등학교 때 매년 배우니까? 수영 잘하겠네 그러면. 수영 잘해? 왜? 완전 물천 제비처럼 막 수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할 것 같.. 네, 저 배웠다가 끊었어요. 초급반 따고 올라가려는데 중급반으로 어려워서 떼쳐졌어요. 그래서 사람 때리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놈을 잡아내라. 그래서 will you meet your friends? 라고 머뭇기 미래에 할 의지를 묻고 있는 거죠. 만날 거야? 이러고 있죠. 친구 만날 거야? 그래서 yes, I will. 그래, 만날 거다. 어쩔래?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엄마가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랑 한번 놀지 말라 그랬는데,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Will you meet your friends? Yes, I will. 됐습니까?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어색하지 않고요. I want to lose weight. Lose weight. 뭐 하다? 살을 빼다. 반대말은, gain weight죠. gain weight, gain weight, 살찌다, lose weight, 살 빼다. 그러면 스위치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요? 단 것들이죠, 단 것들. 그 다음에 make a phone call은 뭘까요? 전화, 폰콜을 만드는 거죠. 전화하다죠, 전화하다. 전화 한 통하다,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화하다.
그 다음에 by 5는 by 5는 5시까지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다는 help A with B 됐습니까?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전치사 with을 쓴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help A with B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I want to lose weight 2 뒤에 하다시 왔죠? 그러면 이걸 보고 학교에서 뭐라 부르고 to 부정사라 부르고 쓰임새가 여러 개인데 여기는 뭐처럼 쓰여요? 그렇죠 명사처럼 쓰이죠 I want to eat이죠 명사적법 난 살 빼는 것을 살 빼고 싶대죠 무엇을 원한다 살 빼는 것 그랬더니 you should not eat sweets you should not eat sweets는 너는 단 것을 라고 뭐 해주고 있습니까 충고하고 있죠 아주 잘 어울리고요 살 빼고 싶은데 I want to lose weight you should not eat sweets and exercise more 이러겠죠 됐습니까 may I make a phone call 뭔 소리예요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되겠냐고 허락받고 있죠 yes you may 허락해주고 있죠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제가 무엇을 this work를 언제까지 뭐 해야 합니까? 끝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뭐 묻기 의무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나? 어? 아니야? 눈을 막 이렇게 하길래 왜? 아, 뭐 빛이 비쳤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을 5시까지 의무 묻고 있죠. Do I have to? Do I have to? Do I have to finis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Must I? 동사 원형이죠. Must I finish this work by 5? Do I have? 근데 must I는 잘 안 쓴다 했어요. Should I는 많이 쓰지만.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finish는 무슨 뜻이니까 끝낼 필요가 없다 라고 불필요 해야 되는지 물었더니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잘 어울리죠 그 다음 여기에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인데요 이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마음속에 정했습니까? 몇 종 세트야? 4종 세트죠 Can I, may I, could I 허락받기 허락받기 됐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청이죠 요청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죠? 그래서 요청하고 있죠 요청 Are you able to help me?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뭐 숙제 좀 도와줄래 했더니 Okay, thank you Okay까지 좋았어 도대체 뭐가 고마운데 됐습니까? 숙제 좀 놓아줄래? 그랬더니 어 알았어 고마워 고맙긴 뭐 고마워요 오케이 난 계속했어 10번 뭐 얘는 우리말로 다 칼질 뭐 칼질하고 보면 되겠네요 누가 뭐 할 거다? 할 것이다 산책을 할 것이다 이럴 필요 없어요 산책하다 라는 말을 통째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산책하다가 뭐예요? Take a walk 그러면 I'm going to take a walk 하면 될까요? 그쵸? 뭐 말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말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 I'm going to take a walk after lunch after 뭐 dinne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는 링은 무엇을 한국어를 뭐 한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링 cannot understand Korean 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can은 바꿔 쓸 cannot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isn't able to understand 그래서 무능력이죠 됐습니까? 맞잖아요 능력의 반대말 무능력이 불능력이라고 안 하잖아 부능력이라고 안 하잖아 됐습니까? 주의의 반대말은 우리말 반대말 해볼까? 주의의 반대말은 부주의죠 그렇죠? 무주의를 안 하잖아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능력의 반대말은 부능력이라 안 하죠. 무능력이라 하죠.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너는 무엇을
뭐한다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거 뭐뭐를 기다리다가 뭔거 같아요? be는 필요 없고요. wait for죠. wait for. 그래서 나 좀 기다려줘 라는 표현은 wait me야, wait for me야.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뭐 내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 가방 좀 들고 여기서 기다려 이러면 남자들이 여자 가방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 그쵸?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 남자가 여자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주는 게 뭐 어떤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 지 가방 지가 들고 가면 되지. 왜 남자한테 맡기고 가나 뭐 이런 건가? 근데 뭐 화장실이 좀 더럽거나 뭐 이러면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아, 내 가방 소용하니까. 아, 맞다. 남자가 막 가방 뒤져볼 수도 있잖아, 그치? 매너 없이. 그렇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그 뜻이 아니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너는 버스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불필요로 표현했죠. 얘는 금지인데. 넌 버스 기다리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you shouldn't, 그렇죠. must not wait for, not shouldn't wait for 해야 되겠죠. you mustn't wait for the bus, you shouldn't wait for the bus. 서로 맞지 않고요. 나머지도 살펴봅니다. 누구는 뭐 한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she shouldn't work too har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그럴까?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왜 이런 얘기 하지? 몸이 안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다. 조 must be the winner 됐습니까? 오케이 하셨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뭐 빌칸에 알맞은 말이 다른데 알맞게 넣은 거 일단 뭐 문장이 문제 뭐 묶음당 두 문장씩 나오죠. 됐습니까? 두 문장 나온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이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알맞은 표현이 뭐냐. 자 그러면 it's too hot in this room. 그래서 얘를 보고 비인칭 주라고 하죠. 어떻다? 표정이 이래야 되는데 2는 느낌이 이래야 되는데 그쵸. 오늘 39도야 그러면 이제 지민이가 막 선생님 막 수업한다고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겠어? 선생님 오늘 너무 더울 거 아냐 됐습니까? 너무 투는 됐습니까? 베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 왜 하냐? 나중에 투투 용법이란 거 하려고 미리 밑밥 깔고 있어. 투는 너무란 뜻이야. 뭐 미리 밑밥 깔은 거 뭐 살짝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별 거 아니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wimming. 자, 그러면 끊을게 하면 이렇게 끊겨. 됐습니까? 어떻대요? 느낌 살려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그러면 여기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to 부정사의 형태로 나와있죠? 그럼 수영하러 가겠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이야? 그걸 보고 to 용법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반대되는 건 이런 거야. 아 그냥 이건 들어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enough는 무슨 뜻이에요? enough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죠? 그러면 it's warm enough가 뭔 뜻일까요? 충분히 따뜻하다. 그 뒤에 또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은 거 집어넣었죠. 그쵸? 이거 수영하러 가겠단 말이야? 못 가겠단 말이야? 그쵸. 자 여기에 not이 있었습니까? 위에 문장에 없었죠. 없었는데 수영하러 가 못 가 못 가죠. 그렇죠. 너무 춥대. 너무 춥대. 뭐 하기에는 수영하러 가기에는 이번에 어떻대? 충분히 따뜻하대. 뭐 하기에 수영하러 가기에. 그래서 투투 용법 이걸 보고 투투 용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enough to do 용법이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밑법 깔아놔서 to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행동을 나타낸 말이 오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너무 추워. 너무 더워.
그렇습니까? It's too hot in this room. 너무 춥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무 추우니까 뭐 open the window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뭐 받고 싶어? 창문 여는 것을 허락받고 싶으니까 몇 종 세트지? I가 들어왔어. I 몇 종 세트? 여기서 다 써놔야지, 그렇죠? 여기 들어왔으니 뭐 Can I open? May I open? Could I open? 됐습니까? Can, May 2번, 4번 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킹 lot이 못 가요, 파킹 lot 주차장 됐습니까? 이 lot이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선 끄어 놓은 땅바닥에 이렇게 선 끄어 놓고 여기 내 자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좀 어려운 말로 구획이라 그러죠, 구획 이거 lot이라고 합니다. 주차구역 이 말이면 주차장 왜 뭘 또 설명해줄까? 어? 구획 어? 땅 따먹기 안 해봤지 니들. 알겠습니다. This is not a parking lot. 주차장이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면 park your car here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주차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은 you park your car here 라고 뭐하기 금지해야 되겠죠. 금지 됐습니까?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Stay too long. Stay too long이 뭔가요? Stay too long. 그렇죠. 느낌 살려야지.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죠. 너무 오래 있는 거죠. 그렇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렇죠? 밤 11시까지 친구 집에 있어 막 그렇죠?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애 불러가지고 야 네 친구 쟤 왜 저러냐 이러겠죠. 됐습니까? Hey, what time do you 뭐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뭐 너무 오래 머물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가 나는 너무 오래 뭐 머물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B가 얘기하는 게 몇 시에 너는 가야만 하냐라고 묻는 거죠. 일단 요부터 완성해볼까? 그러면 what time do you have to go 겠죠.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완성되는 말은 나는 너무 오래 있을 수 없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stay too lo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I must not stay too long이나 I should not stay too long이죠. 하면 안 돼. What time do you have to go? 그래서 do you have to go는 머뭇기 의무사항을 물어보는 거죠.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What time do you have to go? Have to do가 must하고 같은 뜻으로 What time must you go? 근데 must you go는 잘 안 쓰고요. 뭐 should you go나 do you have to go를 주로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그 상황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상상할 줄 알아야 돼. 상상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얘기를 하는 걸까? 됐습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오래 못 있어요. 나 오래 못 있는다.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됐습니까?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찾으려는 것은 그래서 do me a favor, do me a favor. 자, do me a favor는 무슨 뜻이냐면은 favor의 뜻이 이런 뜻인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됐습니까? 뭐 이걸로 막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됐습니까? 자, favor은 호의란 뜻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뭐 상대방을 뭐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걸 내가 들고 가는데 뭐 문을 내가 대신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내가 숙제를 못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숙제가 다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건 호의가 아니죠. 그건 망치는 짓이죠. 잘못하는 거죠 그거.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쓰게 하면 내 부탁을 들어주답니다. Do me a favor. 내 부탁 들어주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 뜻인데요. 내 부탁 들어주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careful의 뜻은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뭐하다? 길을 건너다. On a red light. 빨간불에.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빨간불에 길 건너다. 재밌죠? 그렇죠? 빨간불에. 경찰 아저씨 저쪽에 있는데 빨간불에 막 건너고 막 이러면 재밌죠? 한 번씩 다 해보는 거 아니야? 안 합니까? 오, 착하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 돼야 돼? 너는 내 부탁 좀 들어줄래줘. 그래서 넌 내 부탁 좀 들어줄래는 뭐? Will you do me a favor? 그럼 will you는 뭐하기야? 요청하기죠. 그러니까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입에 닦지 않겠대. 귀에 닦지, 아니, 입에는 닦지 않고 귀에 닦지 않겠지, 그쵸? 근데 왜 몰라, 자꾸, 아직도. 그 다음에, I'll은 뭐의 줄임말이니까, I will의 줄임말이니까,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죠. I always be careful. 자, 그러면 이 will은 종류가 뭘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I always be careful의 뜻이 뭐니까, 나는 항상 조심할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지죠. 항상 조심할게요. 약속하고 이런 느낌. 약속하고 이런 느낌인데 I am going to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약속하는 건 be going to 쓰면 안 됩니다. 할게요. 엄마 앞으로 청소할게요. 그럼 엄마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오라 그러면 이제 will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be going to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뭐만 가지고 내가 못 믿겠으니까? 의지만 갖고 못 믿겠으니까. 알겠습니까? 계획서 작성해와.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하죠. 난 must 도대체 뭡니까?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on the red light.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서는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또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법적 의무야. 그렇죠. 그러니까 must not을 써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법적 의무. 아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14번. 자, 지금 이렇게, 이게 보니까 여기다 우리말로 쓰면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닭둘기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닭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됐습니까? 동물들한테 먹여 주지 말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하는 표현이야? 금지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럼 you should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must not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게 좀 더, 만약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위반 시 벌금 5만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쪽이야? 위반 시 벌금 얼마나 이러면 must not 쪽이야? should not 쪽이야? 쪽이겠죠. 여러분들 벌금이란 단어가 뭔지 압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벌금은 fine입니다. fine. 이게 벌금이야. I'm fine. 난 벌금. 자, 그러니까 fine이 무슨 뜻도 있고 좋은, 괜찮은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 그렇죠. 자꾸 이제 모여들고 뭐 애들이 뭐 질병 같은 거 퍼뜨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캔이 다섯 개나 있는데 나머지 넷과 다른 놈이 있답니다. 그러면 can she speak French 보이고요. can he solve this puzzle 뭐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can she speak French에서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ble to speak French. 그렇죠.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네요. solve this puzzle. 이 puzzle 풀 수 있냐?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팝송을 부를 수 있냐? 그 다음에 can you move ears? 너는 귀를 움직일 수가 있냐? 능력이죠? 귀 움직일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는데 내 마스크 쓰니까 이게 좀 안 된다. 근데 막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퇴화한 근육이 있어. 나가 있긴 남아 있는데 좀 덜 진화한 사람들은 귀 움직이고요.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은 안 움직이고. 너무 안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못 하겠네. 바쁩니다. 언제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걸 유튜브까지 해서 봐야 돼요, 쌤? 예. 네. 그래서 귀 움직일 수 있냐 능력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n I use your smartphone? 능력 아니면 요청 아니면 허락인데요. 그러면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이죠.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청 몇 종 세트? 3종 세트? 아 미안합니다. 왜냐면 미안합니다. 허락입니다. 쏘리. 허락 3종, 요청 4종. 그러니까 요청은 해줄래야 미안합니다. 해줄래가 요청이잖아요. 그 다음에 허락은 해도 될까요?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 3종.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may가 들어갈 수 없는 거. may는 뭐나 뭐 추측이나 허락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상 추측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락하는 게 아닌 건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may I help you? 되죠? 뭡니까? 허락이죠. 됐습니까?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에 he may be at home은 무슨 뜻이야?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추측이죠.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는 집에 있을 리가 없다. 네, 눈치챘네. 그는 집에 있을 리가 없다. 그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만 너무했나? 뭐라고? 그렇죠. He can't be at home. 집에 있을 리가 없다가 뭐라고요? He can't be at home. 집에 있는 게 틀림없다? He must be at h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I smoke here? No, you may no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허락이죠. 됐습니까? 벌금 봅니다. 여기서 담배 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피면 당연히 벌금이죠.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랑 같이 쓰는 공간에 담배 피면 됩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그것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도 어디서 펴요? 근데 나 저기 체육실 그쪽 밑에 지하 주차장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피고 있었는데. 착착착 하면 너무 좀 삭막한 세상인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may be true. 뭐라고요? The news may be true는 뭔 소리예요? 그 소식이 모른다. 사실일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may you send가 아니죠. 뭡니까 이건? 요청이잖아요. 그쵸? 나한테 편지 좀 보내줄래?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됐습니까? 해줄래? 4종 세트.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you가 들어간 거 4가지. I가 들어간 거 3가지.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 17번 다음 문장을 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Mr. Jones will visit here next week. 다음 주에 존스 씨가 여기를 방문할 거라는 건데 방문 안 할 거라니까 won't visit. 이 문장을 왜 냈을까요? 그렇죠. 칸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두 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will not의 추가형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됐습니까? 별게 다 알고 싶네. 그치? 그 다음 어법상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he won't clean his room이 아니고 he won't clean his room. 그는 방 청소 안 할 거다. 그렇습니까? 나 안 할 거야. 안 할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의지죠. 안 할 테다라는 강력한 의지 여러분들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ticket?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표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 몇 종 세트? 4종 세트. 됐습니까?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줄래? 됐습니까? Okay. I will can meet my favorite actor.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하고 뭐하고 같이 하고 싶어? 미래랑 능력을 같이 하고 싶대죠? 그러면 이따구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I will be able to 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안 써도 다 알죠? 그렇죠. 오케이. 왜 찔리십니까?
난 할 수 있게 될 거야. I will be able to. I will be able to. 할 수 있게 될 거야. I will be able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새 자전거를 살 필요가 없다니까 she to have to buy a new bike죠. She doesn't have to. She doesn't need to. 하나 남은 거 뭐 그녀는 살 필요 없다. She not buy a new bike. 여기 s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조동사 she can swim. She can't swim이 아니잖아. She can swim 하듯이 여기도 s 붙이면 안 돼요. Need not은 조동사의 덩어리. She need not buy a new bike. 그 need not to do도 안 된다 했어. Need not to 해서 need not do. Need not do. Not do. 재미없다 그치. 언젠간 틀리지 않겠지 뭐. 이게 무슨 뭐였는데.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우리는 내일 어디에? 동물원에 뭐한다? 갈 계획이다. 아닌데 여기 to 어디 갔니죠?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go. 오케이. 그래서 틀린 부분 없는 거 여기도 X 표시했고 뭐 그렇죠. 여기도 X 표시, X 표시 다 있죠. 여기 뭐 넣어줬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Don'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뭐 하지 말아요. Don't be distracted in the classroom. Don't be distracted. 뭐겠어요? Don't be distracted. Don't be distracted.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Don't be distracted. 산만해지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집중 좀 하라고요. Focus on. Pay attention to.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뭐 했어요? 그쵸? 뭔가 하지 말라고 금지한 거죠. 금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뭐로 바꿔도 돼? Don't give, 이거 이 문제 뭐로 바꿔도 돼? Don't give food to the animals 해도 되잖아, 이거. 그쵸? Don't give food to the animals 해도 되잖아, 이거.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shouldn't 있으면 헷갈릴만 했는데 shouldn't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뛰면 안 돼. 어? 하나 더 있는데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도 됩니다. 이것도 금지죠. 됐습니까? Can I run in the classroom? No!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이것도 금지입니다. 아니요. 너는 뛰지 않을 거다. You will not run. You may not run in the classroom. 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됐습니까? 이것도 금지죠. You don't have to run in the classroom은 무슨 뜻이야? You don't have to run. 너는 뛸 필요가 없다. 이건 불필요죠. 근데 가장 뭐 잘 맞아들은 건 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강도가 제일 강한 건 You can't run이야. You may not run이야. You must not run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 어딘가 고치는 녀석이 아닌 걸. 왜? I will do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may be not busy. 그는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죠. 그렇죠? 뭐 틀렸나요? 그렇죠. He may not be busy죠. He may not be busy. 그 다음에 You have to turning left here.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너는 여기서 왼쪽으로 좌회전해야만 한다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너는 여기서 좌회전해야 된다는 뭐예요? You have to turn left here 해야 되겠죠. You have to turn left. 너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 됐습니까?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그들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죠. 틀린데 없죠. Be going to do. 사진 찍을 거야. 그 다음에 Kate can't be able to play the drums.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걸까 이거. 자, Kate는 드럼 연주 할 줄 모른다. 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 표현이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can't play the drums 하든지 또는 isn't able to play 하든지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 Kate can't play the drum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하나, 둘, 세 개. 희한한 방법을 맞추네요. 와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 실수도 아니고 두 번 실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끈하게. 됐습니까? 예, 뭐 또 더 다를까요? 눈부신가요? 어? 저 뒤에서 왜 누가? 어, 아. 자, 그 다음 서수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하지 마시오? 찍지 마시오. 뭐 해도 됩니다. 자전거 타도 됩니다. 그래서 금지와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must not take a picture 하면 되겠네요. 또는 뭐 you must not, 뭐 should not take a picture도 되겠고요. 또 뭐? You can't take a picture. 하고 뭐? Here. Here. Okay. You can't take a picture here. 그래서 뭐 may not이라든지. 아니요, 상관없어요. 잠깐만 1번은 여섯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원래 조건에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틀리겠네요. 잘 따지세요. 뭐 can't라든지 뭐 그 정도는 here 썼다고 틀리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 can ride a bike. 이거 허락하는 거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종 세트? 그렇죠. You may, you could. 됐습니까? May I ride a bike?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됐습니까? 그러니까 could가 can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could의 could는 can의 과거가 아닌 거야. could가 can의 과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달래요.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Take a piano lesson. 뭐하다? 피아노 수업을 받다 하겠죠. 피아노 수업 받다. 그러면 그녀는 오늘 피아노 수업 받을 필요가 없다죠. 됐습니까? 불필요 표현.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로 된다? Need not take a piano lesson도 된다. Need not take a picture. 됐습니까? I take a piano lesson. 그 다음에 Alex의 계획표를 보고 언제 할 일입니까? 미래에 할 일이고 계획표상에 있는 거니까 뭐 된 거야? 계획된 거죠. 계획된 미래에 대한 얘기죠. Thursday에 meet Emily 할 계획이고 play Friday에 play soccer, Saturday clean the house. Saturday에 clean the house를 한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Sunday에 go shopping.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Saturday에 clean the house에 clean the house는 언제 해야 돼요? 추석 설 이때 해야죠. 그렇죠? 1년에 두 번이면 아무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집 청소 원래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건데. 추석에 사람들이 집에 오잖아. 안 오면 안 된다. 오케이. 어우, 지민이 막 청소 엄청 열심히 하나 봐. 아, 제가 안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시킵니까, 네가? 엄마! 청소해! 막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Thursday에 뭐 할 계획이니? He is going to meet Emi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 going to로 물었으니까 이 다음에 What is Alex going to do on Saturday? 토요일날 뭐 할거나 He is going to clean the house.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네. 뒤에 on Thursday랑 on Saturday 당연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아니 뭐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미가 같도록 관료안의 말을 이용해서 바꿨어라. Tina must turn off her cell phone. 그래서 Tina는 그녀의 전화기를 꺼야만 한다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 Tina
has to turn off her cell phone. 어, 똑같은 표현이죠.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Bill and Tom 한번 길어봤자 Bill and Tom They can play badminton. 걔들 뭐 배드민턴 칠 수 있어. 뭐 말하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그러니까 Bill and Tom They are able to play badmint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ill and Tom are able to play badminton.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그릴 꽃 풀기. 그래서 5번 문제는 여기에 will하고 can하고 has to하고 may가 위에 문제 몇 개의 칸을 비워놨는데 4개 비워놨는데 알맞게 집어넣으란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ric is good at winter sport. Be good at 그렇죠. Be good for 그렇죠. 뭐뭐에 이롭다. 이 약 한번 먹어봐. 비구포 됐습니까? 비구포 뭐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할 때 쓰는 거고요. 됐습니까? 에릭은 에릭의 능력 말하는 거죠. 이거 능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Is a good at winter sports. 그래서 에릭 can ski, he can 좋겠죠. He can skate too. 스키도 탈 줄 알고 스케이트도 탈 줄 안대요. 됐습니까? He is also able to, 이번엔 be able to를 썼습니다.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또는 그는 또한 hockey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this winter의 뜻이 뭐니까? 올겨울에 스노우보드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죠. 배울 테다. 예정까지는 아니고요. 배울 거다. He will learn. 됐습니까? 배울 거다. He will learn skateboarding this winter.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take a lesson. 그렇죠. 그는 뭐 할 계획이다. 수업 받을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every Saturday 뭐마다 토요일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역 센터 이런 건데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이런 건데 애들은 이제 그 뭐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런 교육도 해주겠죠. 됐습니까? 네.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커뮤니티 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 뭐 합니다. 그러면 그는 커뮤니티 센터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야만 한다겠죠. 그렇죠. 수업 뭐 하기 위하여 to take a lesson 하기 위하여 수업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has to가 어울리죠. 가야만 돼 수업 받기 위해서. His brother may want 뭐 할지도 모른다 to learn it too. It은 뭐 대신 왔어요? His brother may want to learn it too. 보딩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딩 배울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업 받을 건데 어디서 받아야 돼? 어디에서 받고? 센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야 돼요? 센터. 뭐 배우러 가요? 스케이트보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뭐가 있는데? 에릭에겐 브라더가 있는데 브라더도 원할지도 모른대죠. Learn skateboarding too. 됐습니까? 그래서 so 뭐 대신 왔어요? 에릭 대신 왔죠? So Eric will ask his brother about it. About it에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스케이트보딩 대신 온 건 아니고요. 스케이트보드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 대신 왔죠. 그렇죠? 스케이트보드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his brother에게 뭐 할 거다? Will ask 물어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여기 has to 해도 되나? 여기 be에다가 has to 배워야만 돼! 뭐 그러고 나서 여기 has to 들어왔으니까 he will go to commence every Saturday. 여기 will 넣어도 되긴 되는데 갈 거다. 예, 근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No, he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he isn't.
able to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의 품사는 be able to 뒤에 있는 거 보이죠? 스케이트보드의 품사는 동사죠. 여러분들 스케이트의 뜻을 동사로 알아야 돼요. 스케이트의 뜻은 스케이트 타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명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스케이팅 해야지. 됐습니까?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의 뜻은 스키가 아니에요. 스키 타다야. 그러면 명사로 쓰고 싶으면요? 스키잉 해야지. 알겠습니까? 스윔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스윔이라고 안 하고요. 뒤 뭐 예를 들어서 수영 종목을 중계하고 있을 때 스윔이라고 안 써있고 뒤에 스위밍이라고 써있어. 명사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중계할 때. 알겠습니까? 종목명은 동명사로 표현하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다 읽어봤습니다. 왜 손을 많이 들렸어? 네. 은혜 들었는지 다 한번 써주세요. 이게? 이거 왜? 아니 그게 그거 결과를 얘기하고 이걸 쓰게 된 이유를 얘기하지 그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C의 has to 가 가면은 네이가 가면은 다음에 왼쪽을 놓는다. 배워야만 한다는데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해석이 더 전체 내용이 뭔 소리 하는지가 감이 안 잡힌 거고. 얘도 왜? 아, 틀렸다 했네요.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예, 양심적이네? 그거 원래 양심적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 와, 대박 멋지다. 얘는 왜? 네. 얘는 왜? 하나씩 읽어. 아, 계속 문제에서 하죠. 뭐? 네, 어젯밤인데 그게 미래가 되나요? 네, 얘는 왜? 너는 지금 거의 틀린 문제 얘는 왜? 그래서 흥미 되죠? 뚜뚜루 뚜뚜루 뚜루 그렇구요. 형용사 부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 시간만에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지. 뭐가 또 설마야. 왜? 야! 뭐? 저희 말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 빨라요. 뭐가 너무 빨라? 속도를 못 맞춰요. 선생님 계획이
당연하지. 끝낼 뿐만 아니라 니도 2학년 거 들어가야지 겨울방학 때는.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게 열리지? 달려갈 준비 됐습니까? 아니요. 걸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포커스 44, 할 차례죠? 오케이. 잠깐만. 양면 해야 되니까. 오케이. 서울은 큰 도시다라는 간단한 표현을 하라네요. 그럼 서울은 큰 도시다? 그렇죠. 서울 is a big city. 자, 되게 쉽죠. 그렇죠. 엄청 안 쉬워요. 그다음에 저 작은 새점방. 그렇죠. Look at that small bi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리는 어제 흰색 신발 샀다. 누가 뭐 했다? 셀리가? 뭐 했다? 무엇을? White shoes. White shoes를 언제? Yesterday.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그 다음에 여기에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는 뭐 하는 말인데? 그렇죠. 권유하는 묻는 말이니까 some이야, any야. 그래서 가볼까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Would you like to가 있는 걸로 봐서 to 뒤에 뭐가 오는 거 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이겠죠.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됐습니까? 자, would you like? Would like는 내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우주 라이크는 그러면 결국 묻는 말이니까 뭐하고 똑같아. 우주 라이크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Do you want? Do you want to drink? 마시고 싶니? Would you like to drink? Do you want to drink? Would you like to drink? 그러니까 그냥 like하고 뭐야? 그냥 like하고 would like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would like는 원하다는 뜻입니다. Would you like to drink? Do you want to drink?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아, 참, 여기서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전에 한 번 한 적 있고, 한참 전에. 오래간만에 하는데, 보자. 이 문장을 써놓지 뭐. 자, 그래서 뭐 세 녀석을 비교할 건데요. 뭐랑 뭐 베리랑 소랑 서치라는 녀석을 비교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중에 성격이 제일 좋은 애는 베리입니다. 이 중에 성격이 제일 좋은 애는 베리야. 왜 성격이 제일 좋다 그러냐?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하면 되죠. 또 다른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It is so cold.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쉽죠? 그러면 매우 추운 날이다. 그냥 추운 날이다는 it is a 일단 매우란 말 빼면 it is a cold day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매우 추운 날이다. 아까 전에 누가 착하다 그랬어? 이 셋 중에. 그렇죠? 그래서 it is a very cold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이번엔 뭐겠어요? it is such a cold day. 자,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세 녀석을 비교하는 이유는 얘들이 하는 일이 셋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일은 똑같아. 전부 다 뭐를 꾸미고 있냐? cold를 꾸밉니다.
전부 다 무슨 시도 어찌십니다. 어찌 어찌 어떤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매우 추운이야. 그런데 쏘는 뭐 사람들 보면 왜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쏘는 명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쏘는 명사가 있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단 말이야? It is a so cold day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전부 다 콜드를 꾸밀려고 왔어. 전부 다 됐습니까? 근데 소는 데이 여기에 데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서치 여기에는 서치를 아니 소를 못 쓰는 겁니다. 소는 명사 알레르기 있어요. It's so cold 밖에 안 돼요. 반대로 서치는 뭐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형용사 꾸미러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순도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a such cold day 보다는 such a cold day가 발음하기 훨씬 편하니까. such a cold day a such cold day 보다 such a cold day such a such a such a cold day 됐습니까? 정리하면 전부 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누구는 뭐 난 뭐 상관없어 나는 가리는 거 없는데 난 어떤 친구랑도 다 잘 어울려. 쏘는 난 명사랑 꼴도 보기 싫어. 명사랑 싸웠나봐. 됐습니까? 거꾸로 서치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서울은 엄청나게 큰 도시다 하고 싶으면 서울 is a very big city도 되고 서울 is such a big 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하랍니다. Sam and Jacob are students. Sam과 Jacob은 학생인데 they are kind면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AB 하고 나서 내가 해보라 한 것들을 한꺼번에 점검하겠습니다. C까지 하고 나서 할까요? 네, C까지 하고 나서 형용사 찾고 하는 일이 둘 중 뭔지 생각해보라 했죠. 다음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Amy는 뭔데? 치어리더인데 어떤 애야? 아름답대죠. 그러면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됐습니까? 아이고 beautiful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is a 뭐 beautiful 대충 썼다 칩시다. 그쵸? cheerleader. 오케이. 그 다음에 Tom Cruise is a movie star. Tom Cruise는 영화 배우인데 he's famous. 그는 어떻다? 유명하다. 그러면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하면 되겠죠. famous movie star. 그러면 얘를 강조하고 있어.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몇 개 쓸 수 있죠? 두 개 쓸 수 있죠? 아, kind를 강조하고 싶다. kind. 뭐하고 뭐 they are very kind랑 they are so kind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 몇 개 쓸 수 있, 똑같이 두 개 쓸 수 있죠. 그래서 Sam and Jacob are very kind students 되고 Sam and Jacob are such kind students 되고 됐습니까? 여기서 so kind students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강조하는 거 두 개, beautiful 강조하는 거 두 개, she is very beautiful, so beautiful. 그 다음에 여기에 beautiful 강조하는 거 두 개, Amy is a very beautiful cheerleader, Amy is such a beautiful cheerleader. 뭔 소린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뭐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네. Tom is a handsome boy 하면 되겠죠. Tom is a handsome boy. 아이, Tom이래. 내가 왜 Tom이래? 아, 그럼 Tom Cruise 말하는 건가? He is a handsome boy. 그 다음에 This is a easy puzzle 하면 틀리겠죠. This is an easy puzzle 해야 되겠죠. This is an easy puzzle. 이건 쉬운 퍼즐이야. 그 다음에 An elephant has a
long nose, 긴 코 갖고 있죠. 어떤 코, 긴 코. 어떤 퍼즐, 쉬운 퍼즐. 어떤 boy, handsome boy. They are expensive cameras. 그것들은 비싼, 어떤 비싼 카메라들이죠. 그쵸. Expensive camer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케이트 왜 하필이면 정직한 학생을 했을까? 케이트 is an honest student. 아우 얘 뭐 문제 내는 애들 뭐 다 똑같아. 애들 대가리가 하는 짓이. 됐습니까? honest 하면 안 된다고요. Kate is an honest student. Such an honest student. 그 다음에 this book is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Interesting. 그럼 이제 형광펜으로 형용사들 다 표시하셨죠? 그쵸? 그래서 1번 문제 형용사는 어떤 big 하는 일은 명사 수식이죠.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한정적이라 했어요. 한정적. 됐습니까? 어떤 도시? 큰 도시. 서울 is a big city. 그 다음에 look at that small bird 에서 형용사 small that도 있죠. that도 형용사입니다. that도 형용사, small도 형용사. that이 하는 일은 bird를 꾸며주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조새. small이 하는 일은 bird를 꾸며주죠. that도 bird를 꾸며주고 small도 bird를 꾸며줍니다. 어떤 새? 저 작은 새. 이런 걸 보고 무슨 형용사라고 그랬죠? 지시 형용사라 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형용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겉 만드는 that과 달리 목적으로 사용된 겉 만드는 that을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that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둘 다 두 개였고 둘 다 한정성. 오케이. 그 다음에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에서 형용사는 white고 하는 일은 또 한정적이죠. 어떤 신? 신, 신. 계속해서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특이한 점은 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hot something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뭐라 해야 된다? something hot. 어순주의하라 했죠. 이걸 보고 뭐라 했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hot someth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something에서 some을 빼고 thing이었으면 thing hot이야, hot thing이야. 뜨거운 것 hot thing이죠. hot thing, cold thing, hot thing. 됐습니까? thing thing thing, hot thing. 하지만 some이 붙어있고 some, any, no 이런 게 붙어있을 때는 뒤로 가야 된댔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가 있나요? hot은 분명히 있죠. 또 있나요? 없죠. hot이 하는 일을 또 something을 꾸며주는 무슨 적용법? 한정적 용법이다. 명사 수식이다, 한정적이다, 똑같은 얘기. 자, 완성된 문장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에서 형용사 몇 개고? 한 개고. kind밖에 없고 하는 일은 또 students를 꾸며주고 있죠. 한정적이죠.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친절한 학생. 위에 있는 kind는 이게 서술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어떻다 하고 있죠. 계속 똑같아. B의 문제는 서술적으로 사용했다가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cheerleader? beautiful cheerleader. 어떻다? is beautiful.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위에 있는 famous는 서술적이었습니다. 서술적이란 얘기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유명하다. 근데 여기에 famous는 movie star를 꾸며주고 있죠. 선생님 movie를 꾸며줍니까? 스타를 꾸며줍니까? movie star가 그냥 한 단어다. 됐습니까? 영화 배우니까. 됐습니까?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유명한 별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무비스타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이다. 서술적이니까 B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동사가 됐다가 명사 꾸몄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보이? 핸섬 보이. 핸섬이 보이 꾸며주고 어떤 퍼즐? 이즈 퍼즐. 계속해서 한정적이네요. 어떤 노즈? 롱 노즈. 어떤 카메라? 익스펜시브 카메라. 전부 다 한정적으로 사용됐고요.
다음에 Kate is an honest student. 스튜던트인데 어떤 honest, 어떤 스튜던트? honest student. 그러니까 계속 근데 드디어 여기서 마지막에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뭐로 사용되고 있다? 서술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서술적이라는 얘기는 재미있는 이 비동사 같은 것과 함께 사용돼서 재미있다 라는 동사처럼 쓰이게 된 걸 보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매니하고 머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매니하고 머치 중에 알맞은 걸 골랐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코크의 뜻이 뭐고? 콜라니까 셀 수 없겠고, 소트 뜻이 뭐니까? 소금이니까, 슈가 아니고 설탕이니까 셀 수가? 피퍼 무슨 뜻이니까? 사람이라는 뜻인데 S 안 붙었으니까, 그쵸? 안 속네. 됐습니까? 이놈들한테 옥장판 팔아먹기 이제 슬슬 긁는 것 같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북스 보이고요, 앱스 보입니다. 그러면 문장 하나씩 완성해 보겠습니다. 애나부터 가볼까요? 애나? 그렇죠. 애나 doesn't drink much coke. 애나는 많은 콜라를 마시지는 않는다. 콜라 많이 안 마셔요. 그 다음에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많은 소금이 있다. 어디에? 테이블 위에. 그 다음에 people live in Incheon. 됐습니까? How many people live in Incheon?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500명이 산다면 500 people live in Incheon. 또는 in Incheon 또 쓰기 귀찮으면 거기에 하면 되겠네. 한번 길어봤자 there. 됐습니까? 500 people live there. 500명 살아요. 인천 망했네. 됐습니까? 뭐가 뭐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네요. 눈치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두가 안 튀어나왔잖아. 됐습니까? How many people live? 몇 명이나 사니? How many people live? 500 people live in 인천. 인천의 인구는 뭐 구미가 몇만쯤 됩니까? 한 40만까지 될락말락 하다가 지금 요새 열심히 줄고 있고. 40만 될락말락 하다가 지금 너를 줄고 있습니다. 열심히. 왜 줄고 있죠? 저출산 때문이고. 오케이. 뭐 그렇겠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 했니? Read any. 무엇을? Many books를. 언제? Last month. 넌 지난달에 책 많이 읽었니? Hey!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대답을 해야지 영어로. 영어로 대답을 해야지.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그게 끝이야? 끝까지 얘기하면 No, I? No, I? 노아이? Didn't read many books last month 하면 되겠죠? 뭐 끄덕끄덕이야. 어? 그 다음에 Miss Cook bought many apples yesterday. 됐습니까? 어제 많은 사과를 구입하였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too. 그렇죠. Too much coffee. Don't drink too much coffee. Too much니까. 왜? 됐습니까? 오케이. Much coffee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교실에 누가? 학생들이 존재 여부 파악이죠. 그렇죠. 존재 여부를 표현할 때 뭐? There plus 비동사죠. 있다. 근데 물어야 되니까 뭐 순서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How many students가 있니? Are the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면 내가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There are three 하면 되겠죠. 맞잖아!
뭐해? 아, 학교 세고 있었습니까? 아, 웬스턴 한 두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안, 섭외 좀 안 돼? 어? 선생님. 선생님 얼굴 보고 다들 도망가지 못해. 근데 제가 애들이 제가 너무 학원이 너무 숙제가 많다. 힘들다고 계속 안 온대요. 편한 것만 하면,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하냐. 아이고, 철부지들. 알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무엇을 많은 시간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 너는 필요하니? Do you need? How many times는 몇 번인데요? 됐습니까? How much time do you need죠? 자, 타임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뭐야 지인을 위한 설명. 타임은 무슨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그렇죠. 번 횟수란 뜻도 있는데 이때는 셀 수가 없다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어디 누가 많은 달걀이 많은 달걀이 뭐한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are 안데 칸이 좀 많죠? 그래서 there are of eggs in the basket. 에그는 반드시 복수요. There are a lot of eggs in the bask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딘가 틀렸대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 Much children are playing in the car park는 누가 뭐한다? 많은 아이들이 노는 중이다. 어디서? 왜 조금만 뭐를 모르고 칠까? many로 됐습니까? children은 뭐의 무슨 형? child의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용어가 입에 안 익죠? child 단수, children 복수. Okay, Nick can speak many languages.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 누구는 뭐한다? Nick은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많은 언어를. 그러면 Nick can speak many languages. 그렇죠. 내가 그래서 정보를 미리 살짝 줬죠. 맨날 이런 거 하면 뭐 many만 many much 만나면 many 고치고 many 만나면 much 고치고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런 애들 위한 문제. language는 언어란 뜻이고 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They can speak many languag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트 돈 많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럼 케이트 돈 많이 필요하니 does Kate need much mone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any money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나한테 뭘 뭐 했답니까? 많은 질문을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이죠. 자, a lot은 어떻게 쓰이냐? thanks, a lot. 이럴 때 쓰이죠. thanks, a lot 이상했었네요. thanks, a lot. 예, a lot of 지우고? 네. 예, a lot of 지우고, many를 써내고요.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 a lo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thanks, a lot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찌 고맙다고? 됐습니까? a lot은 어찌십니다. 됐습니까? a lot of는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하다. We need. We need what? Much water. 그래서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 A lot of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We need a lot of water. 당연히 되죠. We need much water. We need a lot of water. A lot of는 much로 변신할 때도 있고 many로 변신할 때도 있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how many cats를 누구는 뭐하니 do you는 have 하니 됐습니까? How many cats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썸과 애니에 대해서 썸북스 썸머니 애니북스 애니번이고요. 뭐 이건 다 했습니다. 썸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어 갈 때는 됐습니까? 썸을 쓴다.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에도 썸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한테 정보를 좀 줄 수 있겠니죠? 됐습니까? 이거 먹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달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도 쓸 수 있으면 꼭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할까봐 이거 하는 거야. 먹는 것만 먹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것만 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권이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예스라는 대답이 기대하면서 얘기할 때 제발 예스라고 얘기해줘 할 때 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의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대답을 유도하면서. 오케이,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승빈. I want some sugar and salt. Okay. 지민. I didn't take any pictures. Okay. 지인. Would you like some coffee? Okay. 계속해서 승빈. Are there some supermarkets near here? Are there some supermarkets near here? Okay. Around here로 바꿨을 수 있고. 그래서 채점 3번. 4번. 3번 some any다. 예, 그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가요? 알데어니까 뭐 여부, 존재 여부를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슈퍼마켓 있냐고 묻고 있죠. 그럼 당연히 예스라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면 당연히 뭐예요? Any죠.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Okay. 여기서 넘어가지 않겠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No. 그러면 no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 can't know. 그럼 did는 어디로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건가? I took. No pictures. 이거 뭐 할 때마다 이거 지적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어? 내가 이 속에 들어간다고? I took no pictures. 왔죠. 나 사진 안 찍었다는 표현은 과거 시제에 사진 안 찍었다는 표현은 I didn't take any pictures 또는 I took no pictures. 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3번은 권유하고 있죠. 커피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란 얘기 하지 마.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언제? 지금. 무엇을? 약간의 채소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We have. 무엇을? Vegetables now. 됐습니까? Some vegetables now. 그러면 some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Lots of? 아니요. 그러면 뜻이 다른, 같은 뜻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A few죠. A little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얘기하고 있죠. We have a few vegetables now. 맞잖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some은 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별로 생각 안 하고 쓸 수 있지만 A few는 복수명사 왔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We have a few vegetables now.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주말 계획이 있니? 라는 표현을 지민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이 병 안에 물이 전혀 없대요.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승빈. Will you have some orange juice? Okay.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중에 틀린 거 지민아 뭐 뭐가 틀렸냐? 없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some은 승빈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You have some orange juice? 똑같은 거 물어보지 않았나요? Some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 few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뭐가 끄덕끄덕이야? A little이지 무슨 a few야? 오렌지 주스 셀 수가 있냐? Will you have a little orange juice? 근데 뭐 a little orange juice는 원래는 어색해서 안 쓰지만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고 같은 표현은?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물이 전혀 없다. There is no water. 물이 전혀 없다. There isn't any water. 'There isn't any water' 하고 'There is no water' 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될까 모르겠네. 나네니는 노라니까. 'There is no wat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료하는 지시대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There are some trees' 어디에? 'In the garden' 정원에 나무가 몇 그루 있대죠. 그러면 'There aren't trees in the garden. 이면 무슨 뜻이에요? 정원에는 나무가 전혀 없다. 한 그루도 없다죠. 그러면 there aren't any trees in the garden하고 같은 표현은 승빈 뭐야? 뭐 뻔한 거 아니야? 아, 너. 어? 어. 여기는 not이 있기 때문에 어퓨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There are no trees in the garden 하고 왔고요. Andy doesn't have any money. 여기 나댄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지민, 나댄이 바꿔서 다른 표현은? Andy 뭐? 쟤보다는 큰 소리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Andy부터 시작해야지 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Andy has no money 하면 되겠죠. 얘들 얘 둘이 합쳐서 뭐로 변신하고 no로 변신하고 does하고 have하고 합칠 줄 모르냐? 어? Andy has no money. 여기 not을 써버렸네. Andy has no money. Andy doesn't have any money. 돈이 전혀 없다. Andy doesn't have any money. Andy has no money. 그러면 이제 돈 갖고 있다로 바꾸려니까 Andy has some money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치즈와 빵을 좀 샀답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다? 영어로 누가다? I got bought 했다. 무엇을? Some cheese and bread. 됐습니까?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낫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고 존재 여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로 시작해? There로 시작하죠. There are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그렇죠.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또 다른 표현은? Park 하면 되겠죠. There are no people in the park. 됐습니까? There가 이상하게 되어있네.
There aren't any people in the park. Not any, no로 바꿨네. Not any, no로 바꿨어. 이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 별거 없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는 뭐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제 여기까지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부사. 부사는 무슨 시라고 어찌시니까 뭐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만들어준다. 명사 빼고 꾸며준다.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떤 시에 일반적으로 ly를 붙인다. 됐습니까? ly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ly 구둘리 이런 건 없다 라는 얘기 했고요.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love lovely, friend friendly.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 끄라 그랬는데요. 문장에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먼저 뭐 하고 나서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라? 끊어읽기 하라 그랬죠. 저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 치울 부분은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he exam is very difficult의 뜻이 뭐니까? 그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끊어읽기는 자를 데가 없죠. 누가다. 됐습니까? 그럼 부사는 누구다? Very죠. 됐습니까? Very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랑 얘 중에 뭔지 얘기해 주세요. 베리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랑 얘 두 개 있잖아. 그쵸? 방금 했잖아. 그쵸? 둘 중에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베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베리가 꾸며주겠죠. 부사니까. 그러면 베리가 꾸며주는 건 더예요, 이그쌤이에요, 이즈예요, 디피컬트예요. 그쵸? 어찌어떤 매우 어려운. 그래서 이 부사를 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하고 있다. 됐습니까? 꾸며주는 말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Very difficult. 그 다음에 ve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했듯이 나의 시스터가 스마일스 하는데 어떻게 스마일스 하는데요? So beautifully 하게. 나의 여자 형제가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워? 참 때리고 싶네. 그렇죠?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이가 좋으면. 됐습니까?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그러면 끊을게면 누가다? Smiles.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How가 뭐이죠? 그래서 예, 예, 둘 다 부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가 하는 일, 둘 다 부사입니다. So가 하는 일은? Beautifully 꾸며주고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그렇죠. Smiles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찌하다를 하고 있죠. 어찌어찌한다?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그래서 한번 어찌시 꾸며주는 어찌시도 있고 하다시 꾸며주는 어찌시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s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s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뭐 그거 있잖아 아까 했던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그래서 어찌 운 좋게도 누가 뭐 했다? he가 bought 했다. 무엇을? 마지막 표를, 운 좋게, 그렇죠. 마지막 표, 티켓을 구입했다. 그럼 여기 어찌시는, 어딨습니까? Luckily. 그렇죠. Luckily죠, luckily. 됐습니까? Luckily는 꾸며주는 일이 운 좋게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운 좋게도, 얘는 뭐 하고 있는데,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해설서에는 분명히 이 부사가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냐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설명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만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Luckily 란 이 3번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추가 질문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Luckily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의문문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지민이한테 시켜야지. 됐습니까? 너만 미워하잖아 내가. 그치? 알고 있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닷가에 뭐 잡으러 갔어. 그치? 바닷가에 뭐 조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문어라든지 뭐 잡으러 갔어. 그쵸? 이렇게 손을 딱 넣었더니 이제 어떻게 해? 뒤로 탁 숨죠? 그쵸? 뒤로 딱 숨으면 이제 뭐 하고 싶어? 더?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고 싶어. 막. 그쵸? 왜 그래요? 왜 그런 심보를 찾았어요? 아 숨었으니까 쟤는 가만히 놔둬야 되겠답니까?
숨었으니까 저기 틀림없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를. 안 받을 바에는 그냥 다른 거 찾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갖고 2학년 준비가 되겠냐? 니는 이제 시험 칠 날 얼마 안 남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와. 응?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Emi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 happily. 누가 뭐 했대요?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요거 첫 번째, 여기 부사 있나요? 그 다음에 her present, 여기에 있나요? 여기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happily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하게 열었다죠. 그래서 얘도 뭐 하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열었다? 행복하게 열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다가 해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절대 맞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어찌시 올 자리,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 어찌시 올 자리에 어찌시 썼는지, 어떤시 올 자리에 어떤시 썼는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틀린 게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죠. You look happy하고 뭐하고 뜻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You are happy하고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는 문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She sings happy야, she sings happily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 쓸 자리에 어떤 시, 어찌 시 쓸 자리에 어찌 시라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부사 자리에 부사를 적절하게 써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잘 해놔야 돼. 나중에 좀 더 한 단계 어려워져. 어떨 때 해피고 어떨 때 해필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이면 여러분들 저 찐 당황하겠죠. 저.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Suddenly 뜻이 뭐예요? 오케이. Sudden attack은 뭐예요? 그렇죠. Sudden attack은 어떤 공격?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얘는 어떤 시죠? Suddenly는 어찌 시죠? 갑작스럽게.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했다? The teacher가 suddenly came 했다. 그렇죠? Into the classroom. 그러니까 여도 부산 거 아시죠? Into the classroo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응? 왜 알겠지? 그러니까 into the classroom도 부사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부사를 만들었냐? into 같은 애를 보고 품사 무슨 시라 그래요? 앞집이 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전치사 덩어리란 뜻의 구. 전치사 구가 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구가 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The exam is very difficult 해도 되고 The so difficult 해도 되죠. 됐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죠.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해도 되고 My sister smiles very beautifully. 뭐 그 외에 really 같은 것도 넣어도 됩니다. Really, really difficult, really beautifully. 그 다음에 승빈아 럭키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맞아? 물어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샀니? How did he buy the last ticket? 됐습니까? 운 좋게도 샀어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료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오케이. 그래서 클리어의 다양한 뜻 중에 여기에 어울리는 일단 답은 Anna can speak clearly고 여기에 어울리는 뜻은 Anna는 어찌 말할 수 있대요? 그렇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clear가 깨끗한 말고 알아듣기 쉬운 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m I clear? 한 뭔 소리라고? 내 말 알아들었냐고요. 나 깨끗해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And I can speak clearly. 그래서 clearly가 하는 일, clearly 어찌신데 clearly가 and I can speak 이 세 단어 중에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찌 말할 수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나는 지민이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뭐 시키면 웅얼웅얼웅얼 안 한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Brian goes to sleep quickly. 그래서 Brian이 뭐 한다? 자러 간다. 어디 자러 간다? 그렇죠. 빨리, 급하게. 됐습니까? 급히 자러 간다. 됐습니까? 뭐 엄청 피곤해하는 모양이죠, 뭐.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엄마, 아싸, 엄마가 휴대폰 내놓으라 안 그랬다 이러면서 빨리 휴대폰 들고 싹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있는 거죠, 그쵸? 다들 한 번씩 해봤죠? 아.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잠에서 카톡 보자. 애들이 어디 숨겨놓는답니다. 그쵸. 그 문 열러. 야, 그건 좀 심하잖아. 무섭네요. 지금 지인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그쵸. 왜 그래? 그냥 한 대 탁 막. 악수 안 해? 그러니까 악수를 안 하니까. 예. 이런 거지. 그 왜 압수당할 짓을 했어요? 아니, 전혀 아니잖아. 맹숭맹숭맹숭하게, 그치. ASMR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방에다가 노트북을 놔뒀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도베아가 뭐 한다? 무브스 한다. 어찌? Very slowly하게. 그래서 Very가 하는 일은 slowly 꾸미고 slowly가 하는 일은 무브스 꾸미죠. 어찌 어찌 움직인다?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Very 대신 쓸 수 있는 건 so slowly. 됐습니까? Such는 안 되죠. 명사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My boyfriend, my girlfriend 이런 거죠. My girlfriend is 어찌 beautiful? Really beautiful. 진짜로 아름답다. 이제 뭐 약간 좀 이런 경우도 있잖아. 뭐 이런 경우도 깜짝 놀라겠죠. 그쵸? 이런 경우도 깜짝 놀랄 수 있을 거야. 뭐 이건 무슨 뜻일까? 그쵸? 그쵸? 좀 이런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저 이런 애들이 My girlfriend is real! 이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니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opened the door. 오케이. Quietly 입니다. 발음은 Quietly. 오케이. 자, 얘가 quietly가 왜 되는지. 자, 일단 이거 냈죠. 이거는 이건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quiet라 했죠. quiet의 뜻은 상당히. 그렇죠. 꽤 상당히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pretty입니다. 그래서 뭐 it's pretty hot today 하면 예쁜 더운 게 아니고요. 꽤 더운 거야. it's pretty hot. it's pretty cold. 프리티를 예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얘가 얘 발음은 quiet입니다. I가 I 소리 내고요. QU가 Q 소리 난다 했죠. 그러니까 quiet야. quiet 얘는 quiet. quiet. 그다음에 얘는 quiet입니다. E가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소리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E, 에, 어 소리 있다 했습니다. E, 에, 어. 그 중에 힘 빠진 소리 어가 돼서 quiet. 얘가 I가 I 됐고요. quiet. quiet가 아니고 quiet.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문을 어찌 열었다? 조용히 열었다. 조용히 문은 아니고 조용히 열었다겠죠. 어찌 하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ina and Jenny are laughing. Tina와 Jenny가 뭐 하는 중이다? 웃는 중이다. 어찌 웃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happily, laughing happily. 그래서 행복하게 웃다를 꾸며주고 어찌 하는 중이라를 하고 있죠. 동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do not talk. 제발 못 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어찌 말하지 마라. loudly 하게. 어디서? in the hospital. 시끄럽게. 시끄러운 loud. 시끄럽게 loudly. loud sound 하면 뭐예요? loud sound. 그렇죠. 어떤 시죠 이건? 됐습니까? My sad caring. 생쥐들이 운반 중이죠. pieces of cheese. be jelly. y를 i를 고치고 ly 붙여야 되겠죠. 생쥐들이 저 무엇을? 치즈 조각들을 어찌 뭐 하는 중이다?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 바쁘게 하다를 계속해서 어찌 하다가 주로 나오네요. 어찌 웃다, 행복하게 웃다, 어찌 닫다, 조용히 닫다, 어찌 옮기는 중이다,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 My brother가 뭐 했다? solved 했다. 무엇을? math problem을 어찌? 쉽게? easily. 쉽게 풀었다, 쉽게 풀었다. 계속 어찌 하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walk carefully. 너는 뭐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한다. 어디서? 슬라이퍼리가 그래서 무슨 뜻이든가요? 슬라이퍼리 미끄러운이죠. 미끄러운. 슬립은 미끄러지다죠. 슬라이퍼리 미끄러운. you should walk carefully. 너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 어찌 걷다? 조심스럽게 걷다. 어디 위에서? on the slippery road. 미끄러운 도로에서 조심스럽게 걸으셔야 됩니다. 충고하고 있으니까 조동사 should 쓰면 딱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한다? the birds가 뭐한다? are singing. 아이고 어찌? noisily 하면 되겠죠. noisil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loudly도 같은 뜻이겠죠.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됐습니까? 또는 뭐 loudly. 됐습니까? y를 i를 고치고 ly.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loud.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뭐 이런 표현은 잘 못 봤고요. the birds are singing loudly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네요. 그럼 KT가 매우 아름답게 춘다. KT에 대한 팩트니까 이번엔 현재 시제. 누가 뭐 한다? KT가 댄스 한다. very beautifully. beautifully. 헤이. 그래서 뭐 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매우 아름답게 so beautifully. very는 beautifully 꾸미고 beautifully는 하다시인 댄스 춤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자 워크북은 47까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